great. Oh my gosh. I am too. Korean talent. Hi. 얘도 한국인. 어머 진짜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트예요. 아니 오늘은 한강공원으로 부르셨는데 흐린 날에 피크닉 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러서 뭐해요? 저 놀고 사람도 없는데 혹시 저 오늘 한강공원에서 뭐하나요? 치맥! 한강공원이 방문객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진짜. 환경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추님이 버리는 음식물 없이 깨끗이 싹싹 먹는 분들에게 이 표창장을 수여하시면 됩니다. 그릇으로 되어 있는 표창장이네. 표창장! 이 사람은 주어진 음식들을 모두 건강하게 섭취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 포크 음식물 처리기처럼 지구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쿠쿠하세요! 쿠쿠! 백미! 취사 완료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밥만 깨끗이 잘 먹어도 상을 주는구나! 아 그러면 일단 한강에 와가지고 피크닉하면서 음식물 사람 남기지 않는지 잠깐만요 음식물을 사람이 남기지 않는지 제가 한번 잘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다 넣어갖고 있는 거야? 웰런! 으잉! 어우 날파리! 날파리가 왜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음식물 원래 한강 와서 자주 드시고 이렇게 가세요? 아 집이 근처라서. 오 좋네. 네. 뭐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에이. 네,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여자친구한테 영상통 한마디 해주세요. 나름 100만 채널이라고. 여자친구의 친구분들, 가족분들, 지인분들, 친척분들까지 보실 수 있어요. 레디! 액션! 이네 안녕.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일 텐데. 난 먹고 있다. 혼자 먹어서 정말 미안하고.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여기에서 영상 편지 남기는데 하고 있는데 다 잘 될 거야. 화이팅. 사랑한다고 사랑해. 추억 해주셔야죠.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하는 방법이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게 있어요. 1인당 20%의 음식물만 줄여도 36.2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대요. 쿠쿠전자에서 빈그릇 챌린지를 하고 있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전! 깨물었을 때 이렇게. 에! 이렇게 지켜보면 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자튀김 다 드셔야 된다요? 네. 다 드셨다. 이제 드릴까봐요.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딴딴딴딴. 어? 딴딴딴딴딴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I love you. 야, 미안하다, 애기.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안 남기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마셔가지고 빨리 먹어볼게요. 어 진짜요? 어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우와 어 성공 성공. 어디 주세요 주세요. 저희 표창장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 대통령 그런 느낌 아시죠? 그리고 뭐 무슨 시민이라 그러죠? 배부른 시민상. 네 배부른 시민상. 아유.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책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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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머 얘 왜 이렇게 귀여워.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잘 가. 너무 귀엽다. 너 진짜 너무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두부. 두부? 안녕 두부. 아! 귀여워. 어떡해. 배가 왜 이렇게 토실토실해요. 여기 와서 막 밥도 드시고. 네 라면 먹고. 어머 라면 남기셨어요? 아니요 다 먹었죠. 어머 어머 이분. 아이고 아이고. 빈 그릇을 드릴까요? 어머 어떻게 손을 못 대겠네. 두부로 이름으로 써야겠다. 너무 귀엽다 진짜. 어머 너무 귀엽다. 지구를 지켰죠? 뭘 축하하시는 거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데이트를 축하합니다. 따다다다다. 아. 혹시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친구가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어, 네. 반갑다. 축하. 어, 축하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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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안에 다 드실 수 있으세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이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리소나. 인터뷰 혹시 가능하세요? 안 돼.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야,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데도 이렇게 커플분들이 데이트를 하러 한강에 오시는구만. 연인들이 있으면 오더라고요. 아, 연인이 있으면 와요? 없는 추는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디 없나? 어디 없나? 아유, 안녕하세요. 음식 같은 거 드셨어요, 밥? 안 남기고 드셨나 보다. 빙그릇 챌린지 하고 있는데 또 한강 오게 되면 한 번씩만 도와주시라고요. 한 번씩만. 안녕. 안녕. 너 사료 남기지 마라.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으신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더 귀여운데요? 이 친구 이름이 뭔가요? 버들이. 버들이? 사료 남김 없이 먹나요, 이 친구? 네. 빙그릇 챌린지 잘하고 있다, 얘 버들아. 두 조각이 남았는데 두 조각을 혹시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다 먹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아유,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좋아요! 좋아요, 떡꼬치! 이야, 축하드립니다, 버들이, 버들이 아버님. 버들이도 사료 안 남기게 잘 이렇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얘도 한국인이에요. 어머, 진짜요? 아유, 깜짝. 저기 뭐 틱톡 찍으시는 건가? 어머, 틱톡하다, 틱톡하. 나도 여기서 찌기찌기, 찌기찌기. 띠블띠블. 안녕하세요. 아리따우신 여성분들 세 분이요. 저희가 빙그릇 챌린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고 해서 저 치킨 두 개 정도 다 드셔주시면 저희가 이 표창장을 드릴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강 자주 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운명인가 보다. 다 드셨네요.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왜 갑자기 날파리가 이렇게. 현아님. 여기요, 너무 반가웠어요. 다들 맛있는 점심 계속 이어나가세요. 누구지? 화려한 시민이 나를 감싸네. 아, 축구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빙그릇 챌린지 중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저거 한 조각 남은 거 드시면은 이제 오! 아,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지금 다람쥐랑 드세요.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어떻게 멀리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아, 근데 멀리서 봐도 추해요. 저요? 그냥 추야. 그냥 추.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어머, 진짜요? 어머, 추다. 네, 상장을 수여합니다. 음식물 처리기처럼 지구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김치. 표창장입니다. 아유, 표창 드리고 있거든요. 약속. 안녕. 또 봬요. 알림 설정. 오랜만에 이렇게 저 한강에 나와서 시민분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표창장도 드리고 음식도 안 남기고 싹싹 먹으니까 우리 지구를 같이 지키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긴 우리 음식물들은 저쪽에 비치된 쿠쿠 음식물 처리기에서 처리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표창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SNS에서 음식물이랑 같이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서 깨끗이 비워진 그릇과 올리면 표창장을 드린다고 해요. 빨리 우리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참여를 해보라고 권장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빙그릇으로 지구를 지켰다. 쭉! 모두 함께 지켜주 지금부터 지켜주 오 맨 요! Let's go! Let's go! 유턴! Oh man! Oh my god! God bless! 지금부터 지켜주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god! Stranger!